6월달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은 아담한 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읽자면 너무 길지요. 시간이 여기서 많이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9절부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다음 마지막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 아담한 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먼저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뭐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거기에 우리가 그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이 동산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다. 전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않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왜곡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에 이제 마음이 헷갈린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그리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들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항상 사람들은 믿기 전에 내가 믿을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이런 마음이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먹을까 말까. 그런데 그 이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은 먹으면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랬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니 그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아 됐다. 하나님 말씀을 살짝 벌써 왜곡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만 오면은 즉시 사단은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이 결코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되세요? 따먹었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선악을 결정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나에게 잘하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안 좋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해버렸나 그 말입니다. 에?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맞춰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은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결정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버님에 대한 예화를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임 날에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항상 제가 전도를 하면은 잘 안 믿으셔요. 왜 안 믿느냐면 야 우리 동네 친구들 중에 그 암흑의 교회 그 장로 있지 않냐. 아이고 나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 꼭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찾고 핑계대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날 자기가 그냥 안 믿고 싶으면 내가 안 믿고 싶다고 그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엉뚱하고 악한 것이지 예수님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이 많으면 뭐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면은 뭐 이상하고 뭐더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는 아무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없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생각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건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선과 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항상 안 믿으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장로들도 보니까 못된 놈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나 믿기 싫다 그 말.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는 뭐라고 줄 아냐?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 자, 이게 선하다는 말이야, 악하다는 말이야? 예?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면 선한 사람 아닙니까? 야, 저런 분이 천국 못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오늘 이제 쭉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지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가 지옥 가는 죄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이 생명의 근원을 버린 것 이게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안 믿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으면 이것이 지옥 갈 죄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아까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생명의 근원이 잘라졌다고 말해요. 잘라졌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적부침을 받는다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에. 그런데 실제로 그 생명의 근원이 잘라진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원래 우리가 선악이 무엇인지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고.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아이고 저 사람 선한 사람이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요 이렇게 정해버리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아직 IQ가 150이나 되는 이 머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도전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버리라는 말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오면 너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판가를 하면은 우리가 항상 전도하다 보면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성경의 논리가 안 맞아요. 페리자페리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래서 당신 생각이 얼마나 큰데요. 당신 생각이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이가 150도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 그 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인간들이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여기 보면 자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게 그 생명의 근원은 여기 흙에 있죠. 뿌리와 흙에. 그런데 이게 여기가 잘라져 버렸을 때 죽지 않았지만 점점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점점 이 에너지가 말라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생명이 근원된 뿌리에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벌써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인간이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다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바로 이제는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빨가벗은 것을 그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무화과나무, 지금 요즘에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작죠? 이보다 더 작지 않아요? 옛날 에덴 동산에는 무화과나무가 토라니까지 이렇게 컸어. 응? 그때는 그냥 완전히 오염이 안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때라 이제 그 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이 토란 이파리보다 더 크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넉 장만 붙이면 돼요. 몸뚱아리다가. 그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그 의복의 첫 패션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첫 옷의 패션을 딱 입었어. 그때는 옷 공장도 없으니까 나뭇잎파리 입었다구만. 그런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이게 말라요 안 말라요? 말르니까 돌아다니니까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이구 또 다시 벌거덩이가 드러나고 드러나고 드러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화과 잎으로 이제 이렇게 막 자기 그 죄의 부끄럼을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덮어보려고, 자기 죄를 자기가 덮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내가 가려볼까, 내가 가려볼까.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를 가려보려고 이제는 사회사업, 어떤 고아원에 이 부정축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고아원 그 경로당에 돈을 많이 보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걸 선한 일을 조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정축제 죄를 딱 포장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오늘도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애쓰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죄가 가려워지지 않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 계속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는 부름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아 저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닙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자꾸 하나님을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숨어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에? 뭐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용주야. 용주는 안 떠나서 안 부나? 안 떠나서도 계속 불러요. 실제로 우리들을 계속, 여러분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을 오늘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완성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받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 이름을 계속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지금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다 입었어요. 겹삼중으로 입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옷을 해 입었어. 그런데 그 완전히 자기 죄의 부끄럼을 딱 덮어버린 아담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즉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나의 죄를 어떤 모양으로, 예?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내 죄를 막 가려보려고 포장을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주여가 하고 부르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애씀과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너 원래가 벗었었다 그 말이야. 원래가 벗었는데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게 했느냐 그 말이야. 누가 너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왜 이 죄를 쳤느냐 그 말이야. 너는 원래 벗었다. 그래도 네가 벗은지를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네가 죄인인 것을 네가 스스로 깨닫게 됐다 그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된 걸 스스로 깨닫게 된 건 왜 죄를 네가 지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여기서 팍 달래버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너를 도와주는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뚝딱 따먹어? 너는 살 가치도 없어. 죽어. 해가지고 바로 끝내버릴란가 몰라요. 여러분은 사랑이 많아서 안 그러겠죠? 저는 사랑이 없어가지고 당장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에? 자기 죄가 드러난 그것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어린 양 가죽을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살아있는 양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혔다 그 말이야. 이게 모피 코트의 시작이요. 밍크코트 비싸고 좋아하잖아요. 에? 사람이 가죽잠바 남자들은 가죽잠바 좋아하지? 안 좋아하니? 겨울이 되면 가죽잠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죽잠바를 입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 몸을 따뜻하게 하든지 오늘날 이 몸에 이것을 가려우게 하려면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의 부끄럼을 가려워줬어요. 가려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 죄를 지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것은 심판이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럼을 가르쳐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그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주셔서 자유롭게 한 이런 곳에서 쫓아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저 다른 삭막한 한마디로 걸음도 없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면 나는 내가 공짜로 먹고 누리라고 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는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너는 이제 먹고 쓰는 것이 공짜가 없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하면 너는 얼굴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사람은 땀 흘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안 생겨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때부터 우리 사람은 땀을 흘리는 그래서 먹을 것을 만드는 이때부터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여자인 하와에게는 너는 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산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서 하와에게는 너는 앞으로 애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저 남원의 서원장님한테 여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옆에 앉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돌팔이 반 의사가 됐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아줌마는 와서 그래요. 저 원장님 왜 예? 목이 뭐가 다 걸린 것 같이 답답하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오면 막 열도 나가요. 막 이렇게 좀 막 예? 살살 배가 아프고 뭐가 안 좋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죄가 이런 그 환경에 병이 살살 증세가 오면
목에 걸리 뭐가 걸린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쫓기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거든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원장이 뭐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왜 산업가를 따먹어? 그러니까 왜 산업가를 따먹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 소린가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여자의 조상이 여자가 바로 이 산업가를 따먹고 해산의 고통이 온다는 말. 다시 말해서 이 여자들이 그걸 뛰어따먹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와요 안 와요? 해산의 고통 이걸 보고 산후 후유증이라고 하잖아요. 이 산후 후유증으로 선악과를 따먹다가 아담아 부르니까 넘어가다 딱 걸리다 안 걸쳐요. 그게 목에 뭐가 답답하니 걸린 것 같고, 자 아담아 부르시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쥐를 집은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르니까 그냥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선악과의 후유증이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찾아온 이 모든 질병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의 해산의 고통의 질병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그러면 희익 웃어요. 자, 이 약 먹고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영적인 병원 교회 가서 고쳐요. 그러고 보내요. 그럼 웃고 나가요. 교회 다니래. 그러고 나갔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서 교회 다니래. 그러면 낫는데. 예. 실제로 이 권 받아야지 심령 속에 그래 난다고. 자, 어쨌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그 자식들이 낳고 낳고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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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낳고 했는데 오늘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났다고 말.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질문해. 아니, 근데 왜 흑인은 깜둥이고, 예? 우리 저 아세아 사람들은 황인종이고 미국 사람들은 백인이래요? 그것은 어디부터 나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내려오다가 노아, 이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바벨탑. 예? 바벨탑에서부터 바벨탑에 이제 그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거기서 언어를 하나님 혼잡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말, 소련말, 한국말 이렇게 말이 다 달라져 버렸어요. 예? 전부 달라가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노아의 홍수 사건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바로 이 그 두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이제는 그 노아의 홍수가 나서 나와가지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었어. 그러니까 포도가 나무니까 우리 저 포도가 막 그때는 뭐 많이 농사지어 나무는 어? 팔을 때도 없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팔을 때도 없고 하니까 이걸 쟁여놔서 포도를 쟁여놔 보니까 포도가 발효가 돼야 안 돼요. 발효가 돼서 뚝뚝뚝 떨어져 보니까 나중에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니까 그때는 포도주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찍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으니까 그냥 덜컥덜컥 마신 거예요. 그냥 먹다 보니까 술이 건드리쳐가지고 그냥 빨가벗고 자버렸어 노아가. 그냥 빨가벗고 그냥 이렇게 자다 보는데 두째 아들 함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버지가 빨가벗고 막 자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나가서 나발을 불어버렸어. 아버지가 빨가벗고 주무신다. 나중에 그 아버지 노아가 깨가지고 그걸 알고 나서 제 이 함을 저주하죠. 그때는 부모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가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고 옛날에는. 그런데 이 딸을 쳐다보니까 그 함이 함에게 그래서 함에게 정말 이제 그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구수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함이 껌둥이가 된 게 아니라 함이 그 아들을 낳는데 저주를 받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껌둥이가 됐다 그 말이요. 네? 구수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요. 그 아들 이름을 구수라고 지었는데 검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함이 후예들이 깐둥이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큰아들인 샘. 이 샘이 큰아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 황인종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벳은 코큰 백인들의 유럽의 백인들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 껌둥이, 황둥이, 그 다음에 또 이 흰둥이가 태어나게 됐다는 말. 이 말의 언어, 사람의 그 형, 이것은 세상에 어떤 책에도 그걸 자세히 기록한 책이 없어. 단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그 후손들이 줄줄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의 그 피를 받고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가니까 나도 이가가 되고 내 아들들도 딸들도 이가가 됐어.
족보가 이가니까 이가가 됐다가 말이야.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죄의 종자를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 종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5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자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죄의 종자로 태어났는데 이 죄의 대가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무슨 신고예요? 사망 신고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무슨 뭐 내세가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죽으면 동사무소 가서 무슨 신고예요? 사망 신고합니다. 지금 내가 한자로 불의를 지금 안 써놨지만 이 사망은 죽을사 망할망입니다. 예? 죽을사 망할망.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신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기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미처까지 우리가 예수 믿어요? 이 시간 우리 신실이 지금 그냥 우리가 죽어서 끝나면 교회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응? 어디 가요? 친구들과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은 그런 노래 아니야? 지금은 그런 노래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춤추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인생 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참 허구한 날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드는 대로 기쁘게 즐겁게 그냥 살다가 죽어. 왜?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아까 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 속사람 영은 이것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 육신은 자기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딱 이제 사망 신고를 한 뒤에는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님 어이 친구 자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남편이 죽었어. 남편 어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편 속삭이더니 끝나버렸어. 이렇게 대답합니까? 에? 우리 남편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남편도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면 아니 어디로 돌아가다니?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아니 방금 돌아가셨다며요. 어디로 돌아가시는데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멍해요. 어디로 돌아가시니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다니? 아니 돌아가셨다며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입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돌아가셨다면 분명히 돌아가신 게 진리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자면 너희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창조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다 다 쓰지 않았는데 첫 번째만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세상적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에? 어떤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 썩어버릴 육체는 한 집에 흙에 가다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의 주인이니까. 이해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믿어도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냐는 죄에 그것까지도 심판받고 이제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죽어요. 죽으면 이제 심판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딱 죽는 순간 이제 여러분이 그 육신은 관 속에다 넣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이제 울 거예요. 에? 아쉽게 먼저 갔어. 그냥 나이가 제대로 안 되는데 갔어. 어떤 사람은 야, 이팔 청춘에 죽어버렸어 하고 슬피 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인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여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우리 모든 죄들을 우리가 말 안 하면 사람들 모르고 속죠. 그런데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죄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죄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옥 갈 죄들을 졌느냐 했을 때 저는 죄 안 졌는데요 하면 그때 죄들이 여러분 뒤에 줄을 선다는 말이에요. 죄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에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뒤에 일생을 지면서 죄를 지은 죄들이 줄을 서면 숨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의 걸로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자기가 지는 죄들이 줄을 섰는데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재판관이나 법정이나 이런 모든 경찰이나 이런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어떤 사람도 이 죄에 대한 건 숨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악 간에 심판을 받고 이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지옥으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다면은 시편 69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내 죄가 주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줄을 선다는 말이에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입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졌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이 입은 자기 죄를 쫄쫄쫄쫄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이 집이 짓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여러분의 입이 안 버리려고 해도 그냥 저절로 열려서 자기가 지옥 갈 죄를 진 것을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 가서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는 어떤 죄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우리 저기 뭐냐 콩쥐팥쥐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콩쥐팥쥐 예? 자, 이 콩쥐가 이제 그 왕자의 그 잔치상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갔어요? 팥쥐가 갔지요. 팥쥐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랬어? 물질에다가 이 통에 채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통이 구멍이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밑에가 구멍이 뚫렸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물을 퍼도 그 물이 차요? 안 차요? 하나 부수면 빠져버리고 하나 부수면 빠져버리고 실제로 이 콩쥐가 하루 종일 그 물만 질다가 그는 죽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 콩쥐를 도왔어요? 이거 이야기지만 이 속에 복음이 다 들었어. 두꺼비가 대신 어떻게 했어요? 콩쥐를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물구멍 밑으로 가가지고 항 밑에 가서 구멍이 난 그것을 두꺼비가 딱 지 덩어리로 막아주었어. 자, 물두멍을 막고 있던 이 두꺼비는 거기서 죽었어요? 살겠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 두꺼비가 막아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물을 채워가지고 그때 이제 콩쥐가 가서 잔치상에 가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잖아. 콩쥐팥쥐 이야기 몰라? 이런 쉬운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그냥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옥 가야 돼. 에? 실제로 이 콩쥐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북이가 대신 막아줬다고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거북이가 안 맞아주고 하루 종일 이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부서면 그것이 그 콩쥐가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라고 말이야. 터진 웅덩이.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죄를 씻어보려고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노력과 자기 애씀으로 옷을 해입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보려고 우리 노력으로 막 애쓰고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해보려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복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는 내가 결코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옛날에 지금은 간첩들이 참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간첩 하나 잡으면 팔자 고쳐요 안 고쳐요? 예? 그래가지고 길거리에다 딱 뭐라고 써붙였어. 이번에도 누가 하나 잡았으면 얼마 그냥 5억 받을 판인데 자 여기다 그냥 길거리마다 뭐라고 써놨어요? 간첩들 자수하라고. 어둠에서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간첩들이 잡히면 감옥이죠. 그런데 자수하면 뭐 줘? 자수하면 집도 주고 에? 정착금도 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떨지 말고 빨리 자수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노력과 네 애씀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죄사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에? 어둠에서 떨지 말고 죄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수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항복.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도 소이다. 항복하라 그 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두꺼비가 또 금방 잊어버렸네. 콩쥐를 이렇게 도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터진 웅덩이니라 하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애씀으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씀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울릉도에 가서 그때 전도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 한 장로님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박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장로님,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예,
오늘 다른 말씀은 전부 아멘이 됐는데요. 한 말씀만 아멘이 안 됐어요. 어떤 것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대요? 요거에 아멘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러면은 실제로 장로님은 하늘나라에 갈 자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이래봬도 교회를 다섯 개를 지었어요. 뭘 다섯 개 지었다고요? 내가 교회를 다섯 개를 지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못 가겠냐 이 말이요. 에?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에 100만원 헌금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에? 10만원도 안 오는 사람인데 자기는 다섯 개나 지어맞췄는데 내가 못 가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내 어떤 헌신으로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한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터진 웅덩이에 물 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해요. 이렇게 애씀으로는 못 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예?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 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 자기의 의로 죄사함 받고 하늘에 가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지옥 갈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 빌리그람 박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전도를 배대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입맞추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우리 애씀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런 두 가지 죄가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지옥과 죄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거짓말하는 거 좀 막 뭐 나쁜 짓 하는 거 사기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사기치란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열매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열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바로 이렇게 지옥 가는 죄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요. 자 여기 지금 창세기 보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때부터요 처음에는 이 부부관계가 죄가 없을 때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담이 자기 옆구리 갈비뼈로 채워서 하와를 만들으니까 창세기를 딱 읽어보면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여자를 이끌어다가 주니까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이끌어오는 결혼식의 첫 번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이 옷이다 그랬어요. 에? 그러면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가운데 죄가 딱 들어왔어. 예?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느냐 그러니까 누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하와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와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살 중에 살이고 몸 중에 몸이라고 했던 고백이 저 여자가 그랬어. 저 여자가 나보고 저걸 따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다시 말해.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느냐. 하와는 또 누구를 가르쳐? 뱀이 나에게 따먹으라고 해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핑계되는 속성이 온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한 번도 내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탓이에요.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막 사네 안 사네 이혼하네 할 때도 전부 누 탓이요. 결혼 그 뭐냐 이혼하는 법정에 가보세요.
서로 니다시오. 예? 뭐 이상이 안 맞니 성격이 안 맞니 뭐가 세상에 남남이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뭐야 성격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들도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날마다 싸우는데 한 배수교 사놓은 형제간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고 다투고자는 안 맞는다고. 그런데 남남으로 많고 자라는 환경도 다른데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안 맞, 이상이 안 맞는다는 그것은 죄의 근원이요. 항상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 자신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화내는 건 내 탓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항상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에게 돌리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온다고. 문제는 내게 있다고 하면 내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네 탓이라 이렇게 가서 이때부터 이 죄가 이 세상에 관여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죄의 종자로 태어나고 이제 우리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 말고 전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에? 아들을 보내셨다가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아이 저는 죄진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나는 죄진 거 없어요. 나는 착하게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에?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우리 안을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를 본인이 알아요. 에? 바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살리는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아까 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영을 하나님의 그 코에다 불어넣었다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 영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니까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누가 봤어?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고 말해. 그래서 이건 이유가 바로 이 영이 죄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은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 이게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내게 이른 뭐가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 마음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이 죽어있는 내 안에 영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죽어있는 내 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것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게 이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인데 보세요.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예? 하나님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히면 남녀를 물어나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가늠하면 남자고 여자고 돌로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죄도 현행범은 빼도 박도 못 하죠? 현행범. 현행범이 뭔 범인지 아세요?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행범인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행범인 여자를 잡으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예수님은 가짜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행범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송사랍니다. 뭐라고 송사하면 예수요. 선생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현행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버지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남자고 여자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여자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 못 돼요? 구세주가 못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니까 나는 구세주로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안 어겨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죽이라고도 못하고 살리라고도 못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쟁이요. 기가 막힌 분이요. 여기 지금 이 많은 세금과 바리새인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율법을 썼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의 율법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쓰고 사람들의 마음에 던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둘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떠나가고 이 여인은 혼자만 남은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이제는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눈을 감고 이제 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조용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여인에게 던져집니다. 여인아, 여자야,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너를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야 돈을 들어서 하방을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라고 하던 자들이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현행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여자가 현행범이고 죄인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가 짓는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네가 짓는 그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 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너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노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해 봅시다.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쪽에 이 두 강도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두 강도는 살인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강도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행위를 행동을 보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해요. 자기 영혼을 맡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교회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강도가 착한 일을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 강도는 사람을 죽인 살인강도예요. 교회를 한번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회심했을 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보면 똑같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으로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죄인인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는 죄 때문에 갔죠.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이제는 다 지고 가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제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에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무화과나무 틈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주님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부르시고 구원받고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어디로? 말씀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론하자. 한번 변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토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변론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열어놓고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같이 하얘질 것이다. 변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저녁 오늘 이 낮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이제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해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열대서 설명해 줘도 믿는 것은 제가 대신 못 믿어줍니다. 이해 가십니까? 믿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믿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이 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겠죠. 바로 이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 대신 누가 심판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건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에서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 이 사실을 너희는 믿으라고 말해. 이 내 말을 믿으라고 말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10장 9절을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신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내가 시인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먼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은 뭐 말하냐면 아 나도 이제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도 이제 확실하게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내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코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내 말로 내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